골고루 다 바른 거예요. 손가락 뭐 마디마디 하나하나 다 흥거지 말라고 막 비볐는데. 그래서 석고 가루가 처음에 우리 그 뭐 본을 뜰 때 뭐 이렇게 차르처럼 네, 저렇게 뭐 한다 하잖아. 그래서 굳지 말라고 네, 뭔가를 막 섞어서 본을 뜬단 네. 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식히려고 네. 물을 붓는 거야. 그치. 근데 물 안 붓잖아요. 물을 안 붓고 거기다 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열이 나가지고 거신 걸 이게 아 됐다. 이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정답은 뭐냐 근데? 정답은 핸드크림. 알코올 성분 있는 핸드크림을 잔뜩 바르고 그 위에 석고가를 바른 후에 열을 가해서 그렇죠. 네. 그겁니다. 야, 자, 신호우죠? 동참하시겠어요? 지원 형 덕분에 이렇게 또 편안한 퇴근길을 맞이하네요. 동참하시겠어요, 네. 형님? 말 한마디부터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생각이 약간 틀린데? 그래요? 아, 틀려요? 확인, 확인. 확인! 하나, 둘, 둘 셋! 정답! 야, 참. 어휴, 왕교인데? 누가 답이래? 너 왕교고? 누가 답이래? 여덟 마디를 잘라냈다는 것은 약간 웬만한 화산 가지고는 잘라내질 않아요. 그냥 화산 입은 상태로 이제 다니죠, 그죠? 근데 잘라냈다는 것은 완전히 여기가 괴사, 괴사. 완전 죽은 거죠, 이게. 자, 여보세요? 네. 네. 자, 오랜만에 듣는데요. 오랜만이네요. 정답은 석 유분기에 팩을 해서 석고 팩을 해서. 오, 간단하게 생각해서 에라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 유분기에 팩을 해서. 짜잔. 채. 진짜. 아, 어렵다. 오늘 정말 엉망이다, 엉망이야. 전멸했네, 전멸했어.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각자 준비해온 물건으로 석고뜨기를 하던 당시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완성한 코토코. 자신이 만든 석고 모형이 실제 건전지와 똑같은 걸 보니 마냥 신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의 어여쁜 두 손도 석고 모형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커졌는데. 야, 이게 맞았는데. 이거 석고 반죽도 남았는데 내 손에 한번 해볼까? 뭐? 본뜨기 형 반죽 다 썼잖아.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건데. 어차피 구두는 마찬가지인데 뭐. 뭐가 마찬가지야. 그러다 혼날라 그래? 야, 너 아까 내가 건전지 가져오고도 안 혼난 거 봤지? 이쁜 내 손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짜잔 하고 보여주면 선생님도 칭찬해 주실걸. 너네 망이나 잘 봐. 좋은 기회다 싶은 코토코는 선생님 눈을 피해 석고 반죽이 담긴 통을 무릎 위에 올리고는 조심스레 두 손을 넣었습니다. 아, 손 둘 다. 혹시 선생님한테 들킬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친구들과 달리 한껏 기대감에 부푼 코토코. 그렇게 약 10여 분이 지나고 친구 미카가 석고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뜨끈뜨끈해졌다. 이제 빼. 그래야지. 근데 이거 되게 뜨끈뜨끈하다. 뜨끈뜨끈하다고? 아 잠깐만. 좀 뜨거워지는데? 야 그러니까 빨리 빼봐. 황급히 손을 빼보려 하지만 석고가 상당히 굳어 좀처럼 빠지질 않는 상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조용히 혼자 해결하려 몸부림쳤지만 손은 빠질 기미도 없이 점점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선생님! 아, 이거 좀 빼주세요! 아, 뜨거워!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코토코. 급한 대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손은 이미 석고와 하나가 된 상태. 뒤늦게 딱딱한 보온병으로 석고를 깨뜨리는데 겨우 성공했지만 이미 두 손은 끔찍한 상도 화상을 입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손을 본뜨겠다고 했던 장난스러운 행동 때문에 결국 8개의 손가락을 잃게 된 코토코. 그런데 석고가루를 물에 섞은 반죽이 대체 왜 이렇게 위험했던 걸까요? 일단 코토코가 하려 했던 손 모형 석고뜨기의 올바른 방법은 원래 이렇습니다.
먼저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지네이트 파우더를 물에 개어 본뜨기용 반죽을 만들고 거기에 손을 넣은 뒤 굳힙니다. 그렇죠. 이것은 재질의 특성상 파우더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손을 쉽게 뺄 수 있고 손을 빼고 나면 이처럼 손 모양과 동일한 빈 공간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틀을 만드는 정석. 이제 석고가루에 일정량의 물을 넣어 잘 섞은 후 손 모양의 틀에 석고 반죽을 따르고 굳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본뜨기용 반죽을 뜯어내면 이와 같이 손과 똑같은 석고 모형 완성. 우와. 이 방법대로 애써야 하는데 코토코는 본뜨기용 반죽을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석고 반죽에 손을 넣었다가 화상을 입었던 것. 물과 섞여서 굳으면서 열을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겉에는 열이 점점 떨어지고 식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부 온도는 굉장히 고온으로 오래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뜨겁다고 생각했을 때 빼려고 그러면 일단 석고팩이 굳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오래 가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석고가 굳으면서 피부가 조여 혈액의 흐름이 막히고 피부 괴사까지 심해지면 결국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 자, 그럼 그 원리를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이 담긴 그릇에 석고가루를 조금씩 부어서 잘 섞어주는데 이때 굳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화제를 약간 넣어 석고 반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코토코와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 헝겊 재질의 인형 팔을 준비하고 실제 피부를 가중한 쇠고기 살점을 인형의 손등에 붙인 채 석고 반죽에 넣습니다. 이때 석고 반죽의 온도계를 꽂아보니 약 22도. 자, 이제 석고가 굳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약 3분 뒤 반죽의 표면이 상당히 굳은 상태. 온도는 시작할 때보다 5도나 오른 27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후로도 석고 반죽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와, 신기하다. 잠시 후 30도를 넘어서더니 마치 전기장판으로 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온도. 그리고 실험 시작 약 10분경과 시 석고 반죽의 온도는 무려 40도를 웃돌 정도로 올랐는데 이때 실제 체감 온도를 느껴보기 위해 실험맨이 장갑을 벗고 직접 석고 반죽을 만져보니 그러고 나서도 한참 더 상승하던 온도는 무려 60도에 이를 정도로 치솟습니다. 이렇듯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 자, 이때 뜨겁다고 느낀 코토코처럼 황급히 인형의 팔을 잡아 빼보는데 실험맨이 있는 힘껏 잡아당겨봐도 쉽사리 빠지지 않습니다. 급기야 망치를 이용해 돌처럼 굳은 딱딱한 속골을 조심스럽게 깨자 인형 팔을 간신히 빼낼 수 있었는데 인형에 붙였던 고기를 떼내 상태를 살펴보니 붉었던 육질의 표면이 회백색으로 변했습니다. 우와, 익었어.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고기를 찬물에 넣어 석고가루를 씻어내고 실험 전의 고기와 비교해보니 자, 확연한 색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석고 반죽의 60도 정도 되는 온도에 고기가 이렇게 익었다는 사실.